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잘 자요. 자, 주무시러 가시는 분들은 잘 주무세요. 아유, 아, 무슨 미역이야. 미역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이거 다 마르면 그럴싸해져. 기다려봐. 아, 개운하다. 오, 아우, 시원해. 내가 뭐 하려고 왔는데, 지금? 나 뭐 하려고 왔지, 지금? 솜브라 떡밥이 터져나오고 있다고? 아,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나보네요. 아, 무슨 아버님이야. 아니야. 내가 뭐 하려고 왔지? 아, 내 수단을 떨 건데, 내가 레퍼토리를 하나 가져왔거든. 근데 오면서 까먹었어. 지금 큰일 났어, 지금. 나 치매 걸렸어, 지금. 기다려봐. 화면을 약간 없게 하자. 이 정도면 되겠지? 아, 치킨 배달부님 100만원 나왔습니다. 무슨 기억력이 우수수야. 잠깐만, 내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내 방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, 내가. 아, 커피 타야 되는데. 아. 제가 금연한 지, 아, 내가. 오, 지금 4개월을 됐어요. 어, 이렇게 나오는구나. 어, 나 친구가 먹는 거 한번 끊는 팁이요? 근데 저는 딱히 이게 담배를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게 아니라 음악이 너무 크다. 끌게요. 이 정도면 되겠지. 딱히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끊음 당했어요. 그러니까 끊은 게 아니고 끊음 당했어, 나는.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. 끊음 당했어, 끊음. 제가 자세가 좀 편한 자세인데 지금 좀 몸이 피곤해서 그래요. 좀 이해해 주세요. 너무 또 거만한 자세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. 아, 잘 들려요? 오케이. 탈모 진행 전에 잘 금연했다고. 아니 내가. 근데 담배는 확실히 몸에 안 좋긴 한 것 같아. 없는 수박이라니. 자세가 왜 이렇게 거만해? 아니 거만한 게 아니고 그냥 편한 자세지, 편한 자세. 아니 그러면 뭐 막 이러고 있어야 돼? 어? 뭐 이러고. 아니 내가. 안녕하세요. 아니 나 지금 약간 좀 쉬고 지금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. 아니 내가 시오. 얘기합시다. 김도님 씨 없는 수박이에요? 뭔 소리예요? 씨 있지 왜 없어? 고자라는 고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고자가 아니야. 저는 담배를 이제 끊으려고 계속 좀 줄였었어요. 원래 6mm 피다가 3mm 피다가 1mm 피다가. 근데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
좀 눈부신데? 이거 저 조명 좀 꺼도 되죠? 너무 눈부셔 이거. 이 조명도 원래 저거 돈 주고 사면 제대로 된 거 사면은 막 몇십만 원 하더라고. 근데 나는 저거를 뭘 샀냐면은 LED 스탠드 있잖아, 공부할 때 쓰는 거. 그걸로 샀어. 저렴하고 좋지 아주. 어? 대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이 정도면 되겠지? 어. 그러니까 막 방송용 조명 막 어? 100만원 50만원 막 이래. 근데 이거는 이거 얼마 안 해. 10만원도 안 해 이거. 한 7만원 줬나? 한 6-7만원? 술이 끊기 힘든가요? 담배가 끊기 힘든가요?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래 담배가 좀 더 중독성이 있어. 치아가 굉장히 바르시네요. 그만 아저씨 진짜 뭐하는 사람이에요? 제가 뭐하는 사람 일단 뭐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 와서 2001년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모바일 게임을 만들던 게임 개발자였어요. 물론 거기서도 이제 그래픽 아트팀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한 4년 다니다가 게임회사 이제 4년 다니다가 관두고 그리고는 이제 일러스트 그림 그리는 거 외주 작업 좀 하다가 웹툰을 했죠. 그래서 웹툰이라고 하긴 좀 뭐한 게 40 하스스톤 만화 잠깐 그리다 말았어. 그 이 시즌을 하려다 말았는데 아 소재가 안 나오지 뭐야. 그래서 웹툰도 그냥 이 시즌 하고 그리고 이제 아 뭐하지 그 직차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고 누워있다가 그래도 그 뭐 게임 개발자였고 이제 웹툰을 그리고 뭐 일러스트를 했었지만 게임 방송은 계속 했거든. 짬짬이. 근데 물론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평소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노선 잘 있었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뭐 했는지 온갖 고전 게임 뭐 에로에 뭐 하스톤 디아블로 3 옛날엔 또 뭐 했지 하여튼 이거 저거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오버워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봐주는 거야. 처음에는 와 어떻게 이런 겐지가 있지 하고 막 어? 동물의 왕국을 보는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었을까. 물론 섣부른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인기가 생기니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막 아 이렇게 시청자가 많아도 되나. 아 채팅창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 아 이거 어떻게 다 있지. 막 욕도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. 그래도 그때 이제 똘똘이가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가 내려오듯이 똘똘이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사실 그때 똘똘이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똘똘이가 그러는 거예요. 나한테 그니까 이제 뭐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어. 김도야 너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느니라. 딱 이게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. 아 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겠습니다. 그래서 노력했지. 이제 누랑 똘똘이도 같이 도와줘서 이제 같이 했는데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스위치 TV 그니까 나성님이 먼저 가셨고 물론 이제 나성님하고 이제 마이크언님이 저한테 아 스위치 오라고.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.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얘기를 했지만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스위치 9월부터 방송을 하게 됐고요.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담배 이게? 이제 담배 피고 싶어도 못 펴. 담배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의사가 나한테 그래
당신은 진짜 담배를 계속 필 거면은 넌 당신은 나를 평생 봐야 될 거다. 약간 협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그게 그렇다면은 진짜 나는 담배 피우면 안 되지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끊음을 당한 거죠. 아, 그린 미대나 학원을 다닌 거냐고요? 미대는 안 나왔고요. 대학교는 1학년 중퇴했어. 그냥 혼자 다 배웠어요. 그냥 딴 사람이 한 거 베끼고 막 그냥 혼자서 그냥 그리다가 보니까 뭐 실력은 뭐 제가 뭐 지금도 뛰어나진 않지만 미대 다니는데 앞길이 캄캄해요. 대강이 다가오는 게 싫어요.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람마다 물론 저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고 싶고 잘하는 거를 하는 게 이게 좀 말이 쉬운데 하고 싶고 가장 잘하는 거라는 게 결국 맞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해서 최소한 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. 저는 이미 이것도 충분히 뿌듯하고 그림 그리다가 이제 안 그리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림을 안 그린다고 해서 뭐 나의 어? 오른팔에 흑염룡을 보긴 한다 나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 이게 아니고 전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제가 필요하면은 그림 많이 그려요. 그러니까 뭐 내가 그림을 그린 경험들이 이제 앞으로 쓸모가 없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해. 뭐 썸네일을 만들거나 아이콘을 만들거나 뭐 방송하는 걸 만화로 그릴 수도 있겠지. 나의 그러니까 뭔가 게임으로 따지면 그 경험치 같은 거죠. 어? 만화 능력치, 어? 방송 능력치, 개발 능력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딴 사람들은 뭐 이거 하나만 올리는데 나는 뭐 이거저거 같이 올리면서 이제 시너지를 보는 뭐 그런 느낌? 아 근데 만화는 아우 나 진짜 하스스톤 하면서 생각했는데 진짜 만화 그린 사람들 엄청 대단한 분들이에요. 존경해야 돼 진짜. 엄청 힘든 일이에요. 이게 웹툰이 진짜 힘들어. 존경해 진짜. 만화는 당분간은 다시 연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당분간은 제가 9월부터는 트위치랑 계약이 돼 있잖아요. 이거를 이제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뒤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게임 개발도 엄청 힘들죠. 근데 게임 방송도 힘들어. 근데 나는 이 게임 방송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. 뭔가 이 컨텐츠의 끝판왕이 아닌가. 좀 종합 예술 같은 느낌? 물론 예술이라기보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고 물론 힘들긴 하지만 뭐 예. 종합 컨텐츠 맞아 종합 컨텐츠. 아 그거 몇 시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 계약은 일단 시간제로 돼 있진 않고요.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. 일이긴 하지만 놀면서 논 본다는 아 이게 마냥 노는 건 또 아니에요. 물론 저도 즐겁게 하고 있긴 하지만 마냥 노는 건 아니야. 어? 너무 그러지 마. 잠깐만 트위치 쪽 채팅창 좀 볼게요. 킹오파도 했습니까? 저 격게임은 많이 안 했어요. 근데 킹오파 98, 95 좀 했었어. 그게 잘하진 못해. 친구창 물갈이라 생각은 없어요. 내 전에 친구창 물갈이 잘못했다가 내가 큰일 난 적 있어. 내가 요 배틀넷 내가 언젠가 막 게임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내 롤하다 그랬었나? 아니 뭐하다 그랬었나? 어느 순간 내가 엄청나게 멘붕을 해가지고 배틀넷 친구창을 다 지운 적이 있어. 난 게임을 이제 안 할 거야. 그리고 다음날 물론 다시 깔았지. 아 근데 그거 엄청 후회한다니까? 그래가지고 막 가이스트 아저씨도 막 와서 왜 나 침착했어요? 근데 뭐라고 해
실수를 지었다고 말은 했는데 그 그런 거 하면 안 돼 진짜. 내 다시는 내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야 진짜. 내 그때 막 아니 내 그때 엄청 멘붕해가지고 아 다시 게임 안 할 거야 친구창 다 지워야지 이러면서 이 가서 이러지 마 내 이런 일을 했다고.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야. 또 이러면 내가 또 찾아가서 내가 어? 머리까지 벗길 테니까. 새벽 4시 반인데 한 10분만 더 얘기하다 가자. 쉿! 조용히 해. 빈도 아재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거야? 만나서 뭐 하게? 라면 먹으라고요? 라면을 왜 먹어? 아 친구창은 제가 접속 안 한 사람 접속을 장기간 안 한 사람 있는 사람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. 히어로즈 오브 도타가 키트로 닮았어요 하던데 강태각 아니냐고? 일단 1차 경고 목이고 다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죠 뭐. 예전에는 막 스틸리면 다 블랙하고 강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가능하면 대화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. 또 이런 나의 믿음이 언제나 이제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예전에 그 블랙한 사람들 다 한번 풀어준 적이 있다? 다음 판? 블랙한 사람들 그대로 또 들어와서 그 블랙 당하기 전에 했던 짓 그대로 하고 있어.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.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저씨 언제 미국 가요? 아니 9월이요 9월 9월 1일부터 음악이 갑자기 왜 그 인셉션이구나. 그니까 내가 제일 불쾌한 게 뭐냐면 분탕질 치는 어그로 있잖아. 막 어떤 PD가 나 싫어한다 막 이런 드립 친 사람 진짜 다 그냥 머리가죽을 요렇게 확 벗겨가지고 어? 벽에다 이렇게 대머리 저거는 그거 정리도 없지. 그런 악질 더불가 있어. 뚜터리가 김도시로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. 아니 뭐가 내가 막 어? 조커나 막 조커 하면서 막 이러는 거는 그냥 뭐 다들 님들 웃으라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진짜 그렇게 미친놈이겠어요? 내가 뭐 뭐지? 뭐 분노조절장애? 그것도 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야. 어? 막 포록하는 것도 그냥 어? 내가 실제로 만나면 또 그렇지 않아요. 그때도 얌전하고 만나면 또 막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이지 뭐 파내고 막 에헤헤 막 이런 사람 아니야. 아 뭐 실제 아니야. 그러다가 훅 가는 거 아니까 걱정돼. 왜 훅 가? 어떤 쪽으로 훅 가는 거예요? 아 정신이 나간다고? 내가 갑자기 미쳐버릴까봐? 아니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. 왜냐면 그 히스레저가 조커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결국은 약물 가다복용으로 생을 마감을 했잖아. 그러니까 조커가 영향을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그게. 아, 포신 같은 경우는 전 좀 자제하고 있어요. 현기증 나더라고. 기절한 적도 있고. 어 지금 현기증 와서 나 지금 약간 머리가 띵해 지금. 내일 방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. 아마 내일 모레나 하게. 오늘은 좀 일 짜잘한 일 좀 처리를 하려고요. 오늘 할 거는 이제 어 맞아 나 그 아는 친구가 그 만화 작가인데 그 만화 완결된다 그래서 그거 축전 그림 그려야 돼. 그거 하고 또 좀 낙서 방송이나 킬까? 트위치는 벤주면 자기 채팅 남한테 안 보이나. 아. 아저씨 우리가 지금도 채팅으로 막 널리고 이러고 있지만 다 아저씨 좋아해서 이 새벽 4시까지 막 밤까지 방송 보고 있는 거 알죠? 당연히 알죠. 당연히 알죠. 내가 그걸 모를까봐. 당연히 아니까 내가 이렇게 어, 웃으라고. 아 진짜 좀 아픈데 이걸로 뭐 먹으면 안 되겠다.
아니, 지우님은 안 주무시고 뭐예요. 아이, 검은 머리 외국인도. 외국인님도. 친구 참, 꽉 차면 회사람 못 가겠는데. 뭐,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. 아, 이걸로 뭐 안 먹을까? 내가. 아, 버려야겠다, 이거. 솔저 에임성 회복 속도 먹고 한조 투사 체크기 33% 감소. 지금 뭐 정보가 올라오나 보네요.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? 아, 아니다. 얘기하다 가자. 아니, 그럼 나중에 해도 돼. 딴 사람. 아, 기절하는 영상 그런 것 좀 올리지 마. 위험해. 아이고, 직업이 없어서 봐요. 다들 잘 되실 거예요. 네?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. 나는 솔직히 내가 어느 날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. 집에서 혼자 막 일도 없고 막 몸은 아프고 나 자취하는데 혼자 막 집에 있는데 난 진짜 이러다 죽는 건가? 난 이러다 이제 죽게 되는 걸까?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실제로 있어. 일도 없고 몸은 아프고 집에 혼자 있는데. 근데 정말 행운이게도 귀신같이 내가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일은 들어오더라고요. 어떻게 또 죽으란 법이 없어. 그래서 생소산소 호흡기 달고 하다가 이제 물론 지금도 제 통장에 돈이 100만원이 없어요 지금. 그래서 이제 열심히 벌어야 돼 또. 지금 그 100만원도 안되는 돈도 뭐냐면 그 돈이 다 이 다음파 분들이 다 후원해주신 돈이야. 그 어? 트위치 분들이랑 방문금으로 지금 제가 호흡기 달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아니 과금유도가 아니라 아니야. 아니 100만원 감사합니다. 아이 또 막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막 후원하기 전에 빨리 방송 종료해야지. 아휴 됐어. 내가 또 내일 모레나 뭐 올 테니까 잘 자. 좋은 꿈 꿔요. 예. 잘 자. 아빠. 트바. 여기도 트바. 팝바. 트바. 강종.